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소폭 내렸는데요.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이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코스트코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 시장에서 예상한 매출은 614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627억 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회원 갱신율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IB 측에서는 계속해서 코스트코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3.3% 넘게 상승하면서 46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인데요. 중국 측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혹은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규제를 내릴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홍콩 측에서 이 암호화폐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가 전체 수익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2% 넘게 빠지면서 23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로빈후드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졌습니다. 4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입니다. 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 중인 약물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머크 측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이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현재 개발에 대해서 진행이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머크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에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0.7% 넘게 상승했고요. 7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그룹입니다. 최근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인데요. 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통주를 매각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공시가 됐는데 예, 보통주 한 주당 가격은 금요일부터 5일간의 평균가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4% 가깝게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16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크루즈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카니발 크루즈 측에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금 흐름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크루즈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하면서 2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노르웨지안 크루즈도 마찬가지로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9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